지난주 서부전선 GOP에서 수류탄이 터져 이 숨진 병사가 선임들의 가혹행위 때문에 자살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이 군 검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. 군 검찰은 선임병 3명을 구속했습니다. 이정찬 기자입니다. 경기도 파주시 육군 1사단 GOP 인근에서 수류탄이 터진 건 지난달 29일 오전 5시쯤이었습니다. 경계 근무 중이었던 A1병이 가지고 있던 수류탄이 폭발한 겁니다. 군은 부대 내 가혹행위가 원인이 돼 A1병이 스스로 수류탄을 터뜨린 것으로 파악하고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. 군 검찰은 어제 A1병에 대해 폭행과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김모상병 등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. A1병의 유품에서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내용의 메모지가 나왔고 목격자 진술도 확보했습니다. 구속된 선임병들은 지난 9월에서 10월 말 A1병의 정강이를 때리는 등 폭행을 하고 강요와 협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조사 중에 중사 한 명이 A1병에게 폭언을 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. 군은 지난해 육군 28사단에서 선임병들의 가혹행위에 후임병사가 사망하자 대대적인 병역문화 혁신 작업을 벌이며 구타 및 가혹행위 신고 포상제까지 도입했지만 비슷한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. TV조선 이정찬입니다.